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불을 가진 성도와 불이 없는 성도. 이 땅의 강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불이 붙은 강단과 불이 꺼져버린 강단.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이 있으세요? 저는 가끔 불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이 있는 사람도 만나요.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착하게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이지만 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급하지만 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죠. 물론 불이 와서 나의 죄를 태우고 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있죠. 저는 만약에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그러면 저는 잔잔한 도덕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고 허점이 많고 급하지만 저는 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넌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단언코 큰 교회,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원치 않고 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을 가진 성도와 불을 가지지 못한 성도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요. 고넬료를 볼까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미 불을 받기 전에 고넬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부장 만만치 않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자기의 힘으로 압제받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히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착한 사람. 아마도 타고난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기질적.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전해줬겠죠.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 사람 이 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가정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랬어요. 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더 필요하셨는지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를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고넬료는 무슨 기도를 해왔을까? 그 긴긴 시간 동안 경건하고 착하고 선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구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줬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뭘 구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불을 달라고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뭔가 안 거예요. 고넬료가 안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은 산헤드린 공회인 중에 한 명이지만은 길거리만 가면 인사를 엎드려 주받고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그의 믿음을 흠모하지만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자기 안에 이건 아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허망해가는 이 마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자기 안에 없는 것, 이게 뭐냐? 그 답을 찾으러 밤중에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고넬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가 온 가족과 친척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신방을 받을 적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위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고넬료에게 불이 임했어요. 이제 신앙의 완전체가 된 거예요. 완전체. 착한 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다가 겸손한 자에다가 경건했던 그 고넬료에게 불이 임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신앙의 완전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고넬료가 그런 일이 없이 계속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없이. 불이 없이. 불이 있었는데 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상태로 계속 고넬료가 죽을 때까지 믿다가 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은 14절에도 기도했고 2장 4절에도 기도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라고요. 같이 마음을 합했고요. 다른 건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이런 시간들이 만만치 않고 많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와 2장 4절 보면 다시 봅시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대화했단 말일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를 소리 높여 경배하고 뭘로? 각기 다른 말들로. 1장 14절에도 기도했고 2장 4절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 이 불이 임하기 전의 기도. 1장 14절. 불이 임한 후의 기도. 똑같은 사람. 그러나 불이 붙은 기도와 불이 없었던 기도. 물론 여기서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약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힘써서 기도 외에는 하지 않고 했다는 건 엄청나게 사실은 위대한 믿음 행위예요.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퍽퍽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힘쓴 거예요. 힘쓴 거. 자신의 힘으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결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불이 붙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도는 꺼졌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100%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들에게 불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의지적으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불이 붙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불이 붙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불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는 이 불, 오순절에 임했던 불, 고넬료에게 임했던 불. 성경은요, 의외로 불의 이야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 이 불, 이게 불들이잖아. 실제적 불과 그리고 영적인 불, 모두의 불, 이 불, 불의 이야기인데 이 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었고 현장에서. 이 불, 이 불이 무엇이냐. 첫째, 불은 권능이다. 능력, 힘이다 이 말이야. 영적인 힘, 신앙의 힘, 예배의 힘은 불에서 온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돈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아시겠어요? 막 똑똑해. 근데 돈이 없어.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 말을 듣지 않아.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뭐 천하장사, 뭐 운동선수들, 1년에 뭐 수백억씩을 버는 운동선수들. 근데 뭐 팔꿈치가 뭐 이상하대. 그리고 뭐 시즌이 아웃됐대. 그거 뭐라고 그까짓 게? 맥을 못 쳐. 맥을 못 쳐. 이게 세상이 가진 힘이에요. 5년간 대통령을 했는데 물러나고 나면 누구 하나 찾아가지도 않아. 찾아갈 때는 언제 찾아가냐? 써먹을 수 있을 때 찾아가. 모든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하고 나면 동물은 원숭이 되는 거야. 하고 나면 목에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줄 묶인 짐승처럼 꼼짝 못해요. 5년간 막 그것도 가슴앓이 엄청 하는 거야. 5년 동안 속썩이고. 그죠?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나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실래요? 장로님 하실래요? 네? 마음 있으신가 보네? 하실 거예요? 권사님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준비를 해. 내가 이제 내려막길이다. 내려가서 내려간 다음에 내가 이거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연구하느라고 머리 다 빠져버려. 잠을 못 자. 그리고 퇴임하면 전부 집으로 돌아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와버리니까. 응? 그게 세상이 가진 힘이라. 별것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질래요? 영혼이 지지 않는 힘을 가질래요? 잘 선택하시라고. 돈에서 힘이 올 것 같고 사람에게서 힘이 올 것 같고 인기에서 힘이 올 것 같으나 그런 것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지 않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불, 영적인 힘. 이걸 찾느라고 사람들이 수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 그 불은 어디에만 있느냐? 주님께로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은혜 받았냐? 예. 당신 은혜 받았냐?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았냐? 이런 표현 하지요. 예. 그런 질문 수없이 받았지. 은혜 받았냐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 예? 그냥 그런 거 좋은 거야. 은혜 받았냐?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았냐?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겨. 저 형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이 힘이 있으니까 버텨가는 거야. 건강한 사람, 죄송한데 이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아들이니까 건강해도 힘이 없어. 건강해도 빌빌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건강해도 이불에 둘러싸가지고 오늘 밤에 지금 이불 둘러쓰고 있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에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얼굴에 어둠이 없잖아. 저 억지로 되냐고.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불이라 이 말이에요. 불, 힘이 있냐? 불은 파워라니까. 기도를 할 때 이 불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금요일 날은 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부르짖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불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상대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 불을 받아야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어야 불이 임하는 거야. 이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임하니까 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그리고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초대교회에 불타올랐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공인이 되니까 이 불이 가짜 불이 되어가고 있을 적에 그때 진짜 불을 지키고 진짜 불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또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 운동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천년 중세 암흑기 가운데서도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을 붙고 있다가 옮겨주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수도원 운동이 또 타락한 거예요. 수도원 운동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수도원 운동이 타락을 하니까 또다시 경건한 운동들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또 넘어지고 타락하니까 또다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일어나고 영국 예슬리가 일어나고 미국의 무디 선생님이 일어나고 이 불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불이 한국에 옮겨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6.25 때도 타올랐고 산업혁명, 우리나라 산업기회도 타올랐고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소리만 들려오지만은 불붙은 성도가 있다. 심장에 불붙은 성도가 있다. 기도에 불붙은 기도가 있다. 불붙은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끄지 못하는 불을 가진 교회, 마귀가 끄지 못하는 심장에 불을 가진 성도, 마귀가 끄지 못하는 기도에 불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점점점 많아질 수만 있다면, 6만 개의 교회가 그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했든지 간에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만 있다면 어떤 세력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돈은 두 번째예요. 사람은 두 번째, 프로그램 두 번째, 하드웨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불, 그것이 있는가? 그거예요. 엘리야에게 붙은 불, 그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끌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불, 그 불이 우리 심장에 오고 우리 교회에 오고 여러분의 기도에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쳐 나가 떨어져 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 하니까 한 5분 하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할 수가 밤새껏 기도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밤새껏 무릎으로 강단을 지키며 기도했던 그 저력은 어디서 왔는가? 힘이 있었으니까 버틴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무엇이냐? 불. 기도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 그 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은 사람이 피울 수 없어요. 사람이 피울 수 없어요. 사람은 종교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 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불은 없지만 아직 끈질기게 믿음으로 불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나는 불이 없는가 봐,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이 없어.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기도 못하는 건 내 탓이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믿음을 안 줘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 그런 식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설교한 게 아니야. 그런 의미로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자, 내 기도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은 알아.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또 한때 받았는데 지금은 충만한지 안 한지,
이거는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옆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본인은 못 속인다는 거죠.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불이 없습니다. 내 기도에는 불이 없습니다. 30년을 예수 믿었지만 내 기도 생활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은 없지만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기도에 불을 주소서. 주여 내 기도에 능력을 주소서. 주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천지를 우릴 수 있는 강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지. 두 번째는 불의 가치를 알아야 돼.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의 가치를 알아야 돼. 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받아요. 알겠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철야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이 오늘 얘기하리 여기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 권사님들 일찍 채비를 하고 오시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끝나면 차가 끊어지고 또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마귀가 수 없는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고 환경을 흔들고 가정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고비고비를 넘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그런 모든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가 있다. 네,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에 갈 적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원하신, 성령을 원한. 엘리사가 곁에서 봤어요. 엘리야에게 봤어. 자기에게는 없는데 엘리야에게는 있어. 이거. 근데 자기는 노력이라도 없어요. 힘을 써도 안 생겨. 근데 엘리야가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나한테 주고 가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걸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 엘리야에게.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것에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요. 두 배를 주시오. 그랬어. 근데 진짜 주께서 두 배로 역사했어요. 엘리야가 한 명 살릴 때 엘리사는 두 명 살렸어요. 아시겠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적에 승천해 가는 그 직전에 무엇을 구했는가?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10절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원합니다. 엘리사가 난 사람이에요. 선지학교를 나한테 물려주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인맥들을 나한테 물려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저한테 주시오. 이 열정적인 사모함. 근데 엘리야가 또 뭘 아는 고수들의 대답이에요.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어려운 걸 구하는 도다. 왜? 내가 줄 수 있으면 주지. 내가 너한테 뭘 주겠냐? 뭘 못 주겠냐? 이 시점에. 돈을 못 주겠냐? 내 이름을 못 주겠냐? 뭘 못 주겠냐? 근데 너는 나에게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 도다.
이게 뭐냐,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속 아니다. 하나님의 속. 나도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줘서 받은 것뿐이지. 근데 이걸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데려가는 걸 본다면, 그 일을 행하신다면 나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너에게도 좋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불의 가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밭에 묻히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걸 믿으니까 이 땅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계속 인간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예? 교회에 와서도 인간적인 것만 자랑을 해. 가문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 있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자랑할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옛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거야. 천국으로 우리의 호적을 옮기지를 못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들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지.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내게 있는 불을 자랑해. 불. 불.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 삶에 특별한 것이 없어도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배운 것이 없고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도 내 안에 불이 있어야 한다. 불. 이 땅에 신학생들이 다 불만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뒤집어져요.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학위가.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비극적인 것은 불이 없는 이 땅의 사역자들, 불이 없는 중직자들, 불이 없는 장로님들, 불이 없는 권사들 있어요. 여기도 한 두 명 앉아있어. 불이 없어. 여러분도 답답하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엘리사에게 임했기 망정이지. 안 했으면, 갑절의 영감이 오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끝. 이거. 이것의 가치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구하고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자랑하려거든 이걸 자랑하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없음으로 인하여 가슴을 쳐야 돼. 주여 나에게도 주소서. 주여 저 집사에게 있는 것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주님 저 종에게 있는 것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불이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임하기 위하여 어떤 각성의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모멘텀,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엘리사가 이걸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언제 터질지 몰라. 아멘. 아멘. 언제 터져버릴지 몰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오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 대박이 터질지 몰라.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 수련회를 빠지지 말고 집회에 빠지지 말고 기도회에 빠지지 말고 신방 받는 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불이 임할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번 겨울 수련회도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불을 받은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받은 불이 평생 가요. 평생 가. 예. 우리 아들남 세마 애들이 금요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뜨겁게. 예. 오전에 계속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금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내 체라도 나오라고 꼭 그러거든요. 거짓부 부리거든. 왜냐? 쟤들이 이때 불을 받아야 돼. 이때 받으면 이 불이 영원히 가요. 계속 가면 앞으로 저들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큰 인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눈을 떠야 된다니까. 주여 나에게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에도 불을 붙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성의 시간이 딱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지금까지. 나는 뭘 믿었나? 에? 이런 딱 각성이 와야 돼. 은혜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지. 남의 말이나 해대고 다니고 불평이나 해대고 되고 원망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계속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거든 귀를 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불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꼭 어디서 망하려면 망할 소리만 듣고 다녀요. 희한해. 망할 소리만 듣고 다녀. 그리고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한 소리 듣지 말고 되는 소리, 실패한 소리 듣지 말고 되는 이야기, 힘없는 이야기 듣지 말고 힘 있는 이야기, 남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래, 나에게도 저 불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도 저 성령을 주소서. 나에게도 저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도 저 열심을 주소서. 나에게도 저 기쁨을 주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를 자꾸 삼아가지고 각성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온 이 자리에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가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궁둥이 일어나서 가버리지 말고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자고. 집에 가서 뭐하게 해? 집에 빨리 가서 뭐하게 해? 집에 빨리 가서 뭐하게 해?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를 빨리 간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앉아있으라. 한 번 더 앉아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니까 마귀가 그런 소리를 집어넣는 줄 알고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 밤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불을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불을 주소서. 나의 심장에 불을 주소서. 우리 교회에 불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불을 주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불을 주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을 주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끌어왔습니다. 이제는 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끌었던 이 기도가 이제는 불이 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교회마다 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눈을 물리시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힘이 있어야 거두하게 삽니다. 불이 있어야 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사그러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내려 주소서. 나의 심장에 내 이 강단에 이 말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축복인자들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셀리자들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아들남 자녀들에게 불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에 불을 내려 주소서. 우리여 우리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힘있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나바나바나바나바나 주여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이곳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불,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 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불이 우리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붙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주의 종들에게 불이 붙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들에게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강단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우리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여 임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이 마여서 꺼지지 않는 기도에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중단되지 않는 기도, 지치지 않는 기도, 꺼지지 않는 기도, 아버지 앞에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성령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전 모든 교회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님 부활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여라레 칸다라바라바라바리야 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리야 칸다라바리야 칸다라바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권위와 찬송을 받으사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복음의 전함에 불이 붙게 하소서. 이 불붙은 복음의 전함이 온 땅에 번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복음 명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에 불이 붙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불이 붙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불이 붙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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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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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얄라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하시며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내 혼을 만족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불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소서. 낱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오라.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불을 나의 기도에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기도에 불이 막이 하소서. 불이 붙게 하소서. 불불불 주여 나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소서.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에게 회복시켜주소서. 주여 내가 일어나게 하소서. 야라라게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고 내 인사에게 내렸던 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잠시 없어져 잠시 머물다 사라질 명예와 부와 건강과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불, 사람이 끊을 수 없는 부흥의 불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불이 막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이 막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만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이곳에 영원히 강단에 이 성전에 영원히 새하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꺼지지 않는 불이 막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천이 만난 곳과 복음의 영광이 전파되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야 주시옵소서.